자, 느껴본다는 것이 뭘까? 결국 그냥 그리기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 느껴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고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긴 정말 쉽지 않죠. 느껴본다. 느껴본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그 모든 정보들을 근거로 순간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 직관적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서야 여전히 이해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본다면 실제 이 그림에서 돌을 느껴본다는 것은 쉽게 말해 그림 속의 돌이 정말 돌 같은지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건 지금 이 사진 속 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보고 만져보고 경험을 통해 학습을 통해 알게 된 돌과 관련된 그 모든 정보들이 활용되는데요. 이 정보들을 근거로 이 그림 속의 돌 표현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는 과정이 바로 그 대상을 느껴보는 과정인 것이죠. 만약 그림 속의 돌이 돌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어느 정도 자신이 아는 정보들과 맞아떨어지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정보들에서 뭔가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복잡하고 부담 가득한 과정이네요. 지금 눈앞의 대상을 열심히 관찰해 그 정보를 담기도 버거운데 그동안의 대상과 관련된 그 모든 정보들을 일일이 살펴그리라니 그림 그리기 정말 너무 어렵네요. 그렇지만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듯해도 사실 우리가 그림에 취해 있을 때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지불식 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돌을 생각해보는 그 순간 가슴은 자신이 아는 돌에 대한 모든 정보와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바로 잡아가며 그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본다는 것은 이 그림의 잘잘못을 꿰뚫어 보는 것인데요. 문제는 어떻게 자신을 그러한 상태로 제어할 수 있을까 이겠죠. 어떻게 대상을 최대한 깊이 느껴 대상의 정보를 최대치로 끄집어낼 것인가? 어떻게 대상을 최대한 깊이 느껴 대상의 정보를 최대치로 끄집어낼 것인가? 그 방법은 그 대상에 깊이 몰입하는 것이죠. 그 대상만을 깊이 생각하고 느껴보는 것인데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그리는 내내 여러분의 머릿속이 이 그림 생각뿐이던가요? 온갖 잡념의 방해에 그림이 산으로 간 적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여러분이 확보해야 할 가장 유용한 기술은 어쩌면 이 몰입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몰입의 기술에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었죠. 잡념이 밀려들어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자신의 그림과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돌처럼 느껴지니? 이것이 깃털처럼 느껴지니? 이런 대화를 시도한다면 물론 너무 재미있고 좋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몰입의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머리와 가슴에 이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만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몰입의 상태 아니던가요? 이 밖에도 여러 몰입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몰입의 노력만큼 그 대상을 더욱 섬세하고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더욱 대상에 다가가는 표현을 이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할 것이 이 대상만일까요? 단순히 대상을 대상답게 이끌어냈다고 그림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그림의 돌들처럼 대상은 그림에 따라 이렇게 재구성되기도 하고 과장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체되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하나의 그림이기에 요구되고 혹은 가능한 표현들을 또한 살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을 조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그림이기에 요구되고 혹은 가능한 표현들을 또한 살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을 조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판단으로 그림의 이야기가 형성되고 자신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제대로 된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볼까요? 자연스러운 돌탑이 만들어져 가면서도 뭔가 재미있는 모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형적 판단으로 조형성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업 과제입니다. 주어진 소재들을 그 소재답게 자연스럽게 이끌면서도 하나의 매력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조형적 판단을 담아 조형성을 구축하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냥 이 돌탑을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그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연스러움과 재미에 대한 고민으로 대상다운 표현과 매력적인 그림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처럼 상당히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죠. 이 모든 그림이 단지 이 사진 이미지만 참고해 그린 그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가능했을까요? 이 답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올바른 그리기 방식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림 영상은 음악과 함께 계속되는데요. 끝까지 살펴보셔도 좋고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주저 말고 이제부터 그냥 그려보십시오. 오늘 이 첫 여행이 여러분의 그림 그리기에 인생작 정도는 아니어도 중요한 전환점이 꼭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인 기초 조형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